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타노스 김희수입니다. 또 이번에 감사하게도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 광고를 받게 된 것도 뭐 어찌됐건 뭐 제 능력이 아니라 항상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광고는 서프샤크 VPN이라는 프로그램 회사인데, 이제 VPN이 뭐냐, IP 주소를 또 우회시켜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프샤크는 이제 IP 주소를 우회해줄 뿐만 아니라 여행을 좀 자주 가시거나 카페를 자주 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시잖아요. 또 개인정보를 또 보호해 줌으로써 은행원으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항공권도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서프샤크 VPN 같은 경우는 OTT 플랫폼을 볼 때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또 이제 국가별로 또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또 다르다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리즈물을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는 또 제가 또 이게 생긴 거랑 다르게 또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시리즈를 봤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또 신규 고객분들한테는 30일 이내 또 무료 환불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고 나랑 좀 맞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또 환불 요청해 주시면 또 무료로 환불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감사하게도 이제 서프샤크 VPN 우리 광고주 측에서 프로모션 코드 타노스 THANOS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3개월 무료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제 한번 열심히 던지러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왜 부르셨어요 여기까지 또? 제가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불렀죠? 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시면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야구 연습구장인데, 오늘은 제가 또 야구를 한번 더 체험해보러 왔고, 제가 이제 모든 이제 구기 종목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은데 살면서 야구를 안 해봤어요. 그래도 굉장히 저는 또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 구단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대전 출신이어서 무조건 한화이글스. 한화이글스 이제 여태까지 좀 성적이 부진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했는데, 최근에 또 류현진 선수님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폼 미쳤습니다.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도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진짜 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뭐 축구나 풋살이나 이런 거는 이제 3-3-5 모여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 야구는 아무래도 좀 인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또 혼자 이제 두 명이 뭐 캐치볼을 하는 것도 재미없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어렵게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새 핫한 프로그램이 피지컬 배.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지컬적으로 강한 남자들의 100명을 모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했던 이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100명, 100명. 저희가 저번에 지현 형님이 나왔지만 또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와 진짜 그냥 스포츠인이시더라고요. 아, 전 스포츠인입니다. 네, 네. 어릴 때부터 육상 선수, 맞아요. 네. 그리고 축구 선수, 그렇죠. 그 럭비 선수, 맞습니다. 와 그러면은 뭐 네. 오늘 뭐 끝장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운동신경은 어려서 지진 않는데. 아, 진짜 좋은 편이시죠? 좋은 편인데, 이제 네. 진짜 제가 구기 종목 중에 야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사실 밑밥 가는 거긴 한데. 아니, 근데 럭비 선수들은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가 그 야구장에 갔을 때 네. 메이저리그 그 야구천재 무키 배치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럭비 공으로 캐치볼을 계속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저 공을 하고 하지? 좀 궁금했는데, 좀 메커니즘 비슷한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마 그 한 손으로 던지시는 건 미식축구. 그러니까 럭비랑 미식축구랑 조금 이제 비슷한데, 룰이랑 공 크기부터 해가지고 다 달라요. 아,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식축구였으면 제가 이런 폼이니까 잘 던질 것 같은데, 네네. 럭비는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여서. 아, 좀 다르구나. 어깨를 좀 들쓴다고 해야 되나? 아. 네. 조금 달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한번 야구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직구를 알려드릴게요. 직구는 이제 포심페스트볼이라고 해서 네 개의 이제 이 심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동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두 손을 살짝 이렇게 여기다 네. 얹혀주는 겁니다. 던질 때 여기 두 손가락으로 이 심을 채주는 건데, 이제 럭비 선수셨으니까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을 던질 때 약간 내외전을 주거든요. 아,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팍 트는 건 아닌데, 네. 왜냐면은 약간 내외전을 줘야 정확하게 채져요. 아. 이렇게 주면은 약간 좀 이게
커브가 되니까 약 이렇게 내외전을 주면서 온 상태거든요. 그런 네, 분만 네. 좀 하시면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빵 좀 좀 이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빵. 아니, 몸 말고 팔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빵. 오 맞아요. 그 헬스할 때도 아, 이거 맞...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힘이 좀 더 큰 힘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네. 원리로 따지면 그건데 원래 이제 볼링도 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그런 개념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아, 그렇죠. 야구는 아, 아닙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역시 스포츠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게 지식이 많네요. 지식이 많아서 혼란이 와요 지금. 잡지식이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네. 이거를 크게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몸이 이렇게 같이 가요. 그러면은 제동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속과 제동이 있어야 네. 힘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제동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아. 근데 그래서 이 왼손을 이렇게 딱 하고 던질 때 이거는 당겨주는 힘 이거는 뻗어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면 안 되고 빵! 오 맞아요! 빵! 교차되는 힘 쳐서 맞습니다. 같이 빵! 왜냐면 또 시구를 하셔야 되니까 시구는 KT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영현이가 하나?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오 여기 잘하시는데요? 이러면 그냥 아, 또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네. 그 진짜 마지막 하나는 네. 이 뒷다리 던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중심이동이 좀 돼야 돼요. 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던지고 나서 그냥 투 그래서, 앞으로 투 네, 자연스럽게 아, 땅 빵. 빵. 아, 같이 빵 아닌데? 같이 나면 안 되고 던지고 빵. 빵. 오케이. 혹시 그 변화구는 쉽지 않죠? 변화구는 이따가 마운드 올라가서 알려드릴게요. 아, 직구 던질 줄 알면. 제대로. 변화구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변화구. 그 변화구 스네이크 볼 이런 거 있잖아. 어. 공 회전 회로의 볼 이런 거. 만약에 이제 KT 시구 가시면은 네. 이제 여성분들은 보통 시구 할 때 이렇게 앞에 가서 던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까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하셔야죠.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돌이? 아 이게 이제 마운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플레이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아~ 거고. 일단은 시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기본 투수의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네. 공을 던지는 거는 여기 마운드를 걸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구를 가서 이제 자 던져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아이씨! 그러면 안 되고, 마운드로 갔으면, 포수에 사인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봅니다. 고개 끝도, 아, 나 좋아. 딱 던지겠어. 하면, 한쪽 다리를 싹 뒤로 뺍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 뒤로 딱 빼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딱 킥을 딱 합니다. 아, 킥? 나가면서, 딱! 딱! 퍼펙트.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거예요. 폼은 좋은데 약간 더 공 잡으면 이제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네.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속까지 재볼 거니까 이제 마운드에서 감을 잡고 한번 챌린지 신수철 100의 여자 게스트 신수지와 작은 거인 정지현 형님의 기록을 깨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안 찍었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분위기만 느끼고 오는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사실 오늘. 딱 시구 한다고 하시길래 시구를 잘해서 이슈를 만들어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퍼포먼스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딱 멋있게 딱 상의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딱 입고 가가지고 배운 거 오늘 딱 사인 보고 그거 하면 아마 KT 팬분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또 김민수의 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게 던지자. 그래서 던졌을 때 사람들이 어? 뭐야? 김민 선수 야구도 해? 살짝 그런 반응. 뭐지? 이렇게 잘 던져. 그러니까 의외의 이런 반응들. 전 그거 하나면 됩니다, 사실. 몇 킬로 나올 것 같으세요? 100킬로 나오시지 않을까요? 피디님들 몇 킬로 나올 것 같으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100킬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60? 제가 감히 예상해보자면 한 69? 와, 씨. 아, 60과 74. 74. 우와! 이 채는 힘이 들어가는 순간. 와. 이제. 우와, 로켓인데? 탁! 와. 이게 한 110?
와, 안. 탁! 와. 나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게 110 정도면. 이게 한 117, 8 정도 될 것 같죠? 안 되려나? 한 115? 조금 올리신 것 같은데. 자, 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씨. 아. 3대 중에 뭘 제일 잘하십니까? 어떤 운동을? 데드를 제일. 데드, 스쿼트, 벤치프레스 정도. 아무래도 다리 힘이 가장 중량을 좀 많이 쓸 수 있어서. 제가 뭐. 오! 와! 다리. 와! 닭다리, 닭다리. 와! 미쳤다. 아. 나 처음 봐요, 진짜 이런 뭐. 야, 올 때 던지기 전에 몸 보여주는 거 좀. 아, 그래요? 이렇게 못, 60 던지면 큰일 나는데? 수진이 깨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 이거 보면 수진 하나가 놀릴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아우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바닥에 꽂히면 좀 더 잘 나오거든요? 네. 몇 킬로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 얼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79kg. 아, 이게 이 정도가 79. 예. 네. 100kg 쌉가는? 생각보다 느리네. 오케이. 아. 76. 예, 네, 전력으로 안 해가지고. 아, 전력 아닙니다. 네. 아, 수지, 파, 수지 85, 수지 85. 85요? 예, 네, 수지 85. 85. 아, 지현이 형 90. 잘하는데, 다들? 왜 다들 잘하지? 자. 원심력. 원심력. 오케이! 79. 79. 수진이가 몇이라고요? 자꾸 물어보게 되네. 85, 수진 85. 수진 85.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85! 아, 이렇게 했는데 수진 누나야? 아. 아, 솔직히, 이제, 걱정을 조금 하긴 했는데, 걱정대로 공을 생각보다 힘있게 못 던지셔서 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되지? 근데 원래 구속 어느 정도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구속한다고요? 이게 왜 안 될까? 아, 아, 솔직하게 100kg는, 아니, 솔직히 100kg, 100kg. 한 90kg는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야구가. 예상을 하고 왔는데. 어렵지 않은데. 이게 뭐 밑밥을 까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가 아무래도 이 보디빌딩에 특화되는 몸이다 보니까 이 아까 그 코치님께서는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라 했는데 저는 원심력이 안 돼요. 헬스가 도움이 안 되네. 로우로 광배가 먹고 그러면서 어깨 후면에 걸리면서 이 원심력이 안 되고 저는 이게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원심력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약간 여기입니다. 아. 여기서 회전력을 이렇게 남은 거지. 네. 여기서 이렇게 나면 안 돼요. 힘이 없어. 아, 요 정도, 요 정도. 그렇지. 네, 익숙하십니까? 네.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좀 해서.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지금도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왔잖아요. 야구는 중심 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치면은 공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동의 힘이 더 중요해요, 야구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싹 이렇게. 야, 멋있다. 싹. 와. 싹. 우와, 해봐야 되죠? 이렇게 하면 살짝 준비를 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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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저 뒤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더 때려야 돼요.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아, 네. 오케이! 오, 좋아요! 괜찮다! 괜찮다, 같은데? 괜찮은데요? 아, 네. 오케이! 오, 잘 칠 것 같은데? 가시다. 아, 네. 오케이! 오! 뭐? 잠깐만. 아, 오케이! 오. 걱정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오늘 좀 잘 해야 되는데, 배팅해서라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렇게. 오케이. 아, 아깝다 이거. 아, 아깝다.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게 네. 힘을 주다 보면 이렇게 좀 이 힘을 주게 이렇게 잡거든요. 아. 그거 말고 이거를 진짜 약간 이렇게 잡아야 탁 이게 아, 펴져요 이게. 오른손을 조금만 더 오른손을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꽉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잡으면 조금 불편해도 칠 때는 훨씬 더 부드럽게 칠 수 있어요. 어... 오른손만. 네. 오른손만. 오케이. 지금 좋아요. 갔다! 오! 됐다! 갔다! 오! 제발! 와! 와! 씨. 와! 센터! 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와! 센터로! 일로 갔으면 넘어갔죠? 그냥 쌈 넘어갔죠. 와! 와, 지금 제대로 맞았는데. 아! 와, 저기 100자 맞췄어. 저기는 이, 그 선수들 아니고서는 치는 곳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와, 힘이 진짜 좋구나. 와. 됐다! 와! 또 저 100이야. 혹시 숫자 100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니까요. 의도치 않은데. 피지컬 100이 숫자 100. 어. 볼로 막아. 오케이! 어. 간다! 어, 딱 갔는데. 우와! 아. 아. 아, 이런 거 진짜 안 탄대. 아, 잘 친다. 오히려 저런 타구가 박수 받아야 되지 않다는데. 아, 일단 지금 제 실루엣 봐봐요. 타자잖아요. 투수보다는 타자에 더 가깝다. 오락실 같은 데 가서 야구공 나오는 걸 쳤을 때는 제가 치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막 휘둘러서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타자보다는 또 투수 쪽에 조금 더 제가 자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코치님이 자세를 또 한번 봐주시니까 일단 자세가 달라졌고 또 이게 제가 치다 보면서 이제 타이밍을 또 알다 보니까 이게 아까 잘 담겼죠? 저 100m 네. 저기 치기 힘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힘드시죠? 힘들다 힘들다. 이게 나는 멀리 치는 것도 멀리 치는 건데 와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도 지현이 형보다 잘 쳤죠? 잘 쳤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지현이 형도 배팅은 내가 함부로 말 못하는 게 진짜 잘 쳤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배팅 진짜 잘 쳤어요. 그래도 처음인데 진짜 완전 생처음이니까 생처음 운동신경이 좋고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면 그 타이밍에 계속 적응해 가더라고요. 말로 계속 하는 것보다. 근데 아마 이거는 그냥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실력이 느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 일단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지금 살짝 그 정도로 지금 좀 재미들려가지고. 아, 진짜요? 오늘 같이 배팅을 많이 쳤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승부를 또 알거든요. 조금 얘기하면은 이게 몸이 터져도 할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진심으로 좀 끝내고 싶었는데. 근데 뭐 또 알아서 끝내주셔가지고, 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가지고, 또 더 큰 이제 미션을 하는 걸로 또 약속을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신야덕님의. 네. 김민수의 야구 실력이란? 갈 길이 멀다. 야신야덕님께서 네. 김민수 선수의 타자 실력을 갈 길이 멀다라고 하셨죠? 일단은 좀 앞뒤가 다르신 분인 것 같고요. 아, 제 앞에서는 칭찬을 또 그렇게 하셨는데 또 뒤에서는 아니 사실 갈 길이 멀긴 하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다시 와가지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더 하면 지금 어깨 쪽이 살짝 이제 보디빌딩 인생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멋진 모습으로 그때는 진짜 꼭 홈런을 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뼛속까지 운동이네요. 그래서 꼭 보디빌딩 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나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인생 처음. 이게 또 진짜 확실히 보는 거랑 하는 거랑 정말 다르다. 혹시나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사회인 야구단 분들 연락 주십시오. 자, 용병으로 쉽지 않을 텐데 똥 싸고 오겠습니다.